안녕하세요, 님님인들 님입니다. 지금이 아침이어가지고 목이 잠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지 방금 일어났거든요. 예.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띠미 퍼스널 컬러 논란 종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저는 회색 계열 탁 한 색만 아니면 되는 봄 웜톤도 되고 겨울 쿨톤도 되는 만능 톤이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봄 웜톤을 조금 더 추천을 받은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퍼스널 컬러를 받기 전과 후로 나뉜다. 그래서 저도 퍼스널 컬러를 받은 김에 오늘 몇 점 더 추천을 받은 인간 봄웜이 되는 파격 변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티미가 인간 봄웜 봄웜하게 파격 변신을 하는지 같이 함께 가보시죠. 근데 원쿨이 다 되면 그냥 뭐 다 된다는 건데? 약간 채도 낮거나 되게 어중간한 색 있잖아요. 회색 계열 그것만 안 어울리고 톤도 어울리고 원톤도 어울리는데 그중에 자기가 보기에는 봄 웜톤이 몇 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좀 더 생기있어 보이네요. 다음은 오렌지 계열을 염색한 적이 없거든요. 아, 조이가 예쁜 거라니 조이 머리 색하고 싶은데 핑크치 조이 얼굴에서 예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테스트해봐야 되는 거는 네. 막상 약이 들어가면 이쪽은 잘 빠지는데 이쪽은 안 빠질 수도 있어요. 맞아.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테스트를 할 거예요. 제가 머리가 워낙 별로여서 제가 레드랑 약간 오렌지 이렇게 잘 먹는지 하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푸스널 선생님이 그때 저보고 이런 색 아니면 이런 그릭 오렌지 추천해 주셨거든요. 저는 한 번도 핑크 이런 건 해본 적이 많은데 오렌지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현아 오렌지는 어차피 제 머리색도 안 나올 뿐더러 탈색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개판이 안 돼서 이거는 너무 튀는 것 같고 내가 빨간색 진짜 해보고 싶은데 인어공주 막 에리얼색 있잖아. 근데 그거 하게 되면 나 진짜 리얼 양아치처럼 보일까 봐. 화장이 좀 세다 보니까 더 나이 들기 전에 해봐야 되는 건가? 일단 모든 톤은 머리색이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레드빛, 약간 오렌지빛 이런 거를 조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장군감이에요. 여러분 테스트했는데 막 여기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베이스가 너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되게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 안 좋은 베이스에 레드를 바르면 되게 탁한 체리색이 될 거래요. 그래서 가능한 레드 오렌지? 근데 밝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약간 에리얼 그런 레드빛을 바랬는데 그 머리를 하려면 탈색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큰일 났네. 이번 영상 파격변신인데 일단 한번 우리 지선쌤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오늘 띠미 그녀는 오랜만에 파격변신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지금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쌤 말로는 뭐 은근 잘 나오고 있대요. 색이 예쁘게 나오는 것 같다. 오. 이렇게 그래도 제 베이스가 되게 어두운데도 되게 잘 나왔어요. 자세한 거는 제가 끝난 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메이크업을 받을 거예요. 봄 온톤의 마지막 마무리 메이크업. 오늘도 하시노 열쌤이 안녕하세요. 근데 잘하시네요 진짜. 웃기만 해가지고 그래서 하시노 열쌤이 저를 예쁘게 만들어주실 겁니다. 저는 머리색이 생각보다 밝게 못 나와가지고 파운데이션을 한 톤 더 밝게 할 수 있어요. 하이라이트 톤에 밝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붉은기가 들어가게 할까요? 봄웜 봄웜하게요. 그리고 제가 저는 진짜 쿨톤 원톤 진짜 몰랐었거든요. 그냥 겨울 쿨톤이겠지 생각을 했어요. 쿨한 색을 잘 많이 했어가지고. 맞아, 그 말 잘 어울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둘 다 젠색이었더라고요. 맞아, 웜도 예뻤어. 너무 신기했어. 오늘은 띠미가 봄웜의 대명사 완벽 변신을 해야 돼요. 그게 오늘 제 영상의 취지예요. 봄웜의 대명사로? 사실 방금 지원했어요. 이렇게. 맞다 맞다. 저 영상 보고 팬들이 몇 번 왔대요 여기. 아 맞아. 한 명밖에 말 안 했는데. 아 진짜요? 한 3-4명이 저한테 인스타 메시지 온 거예요. 아 진짜? 나 어머에서. 이렇게 인스타 보고 오셨어요? 이랬더니 띠미 언니를 돌아가는 것 같다고. 진짜 감동이었어. 한 명 그랬고 두 명은 누구지?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많이 와주세요. 진짜 열쌤 짱이에요. 지선쌤이랑. 불국한 메이크업? 상큼발랄? 상큼발랄로? 네. 눈썹은 오렌지 톤에 맞춰서 입술은 형광빛 나는 레드 오렌지로 눈을 최대한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퍼스널 컬러 선생님이 포토 서비스를 받아주셨어요. 그럼 하고 어디 가요? 집이에요. 아니 아까 머리 하는데 머리 그 해주시는 남성분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눈알 아이섀도우로 아이라인 먼저 하네요. 아이라인 그린 다음에 얘를 하면은 아이라인 추천해볼게요. 어? 근데 좀 더 생겨났어. 정말 괜찮은 거 아니야? 너 다르다.
은은하게 계속 자르니까 시간대 너무 쓱쓱하지 말고 통화를 가지고 저 어떻게 한줄 알아요? 그냥 이 똑같은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게 아니, 저 메이크업, 포인트야. 메이크업 하는 거 봤어요. 아 보시면 안 되는데 부끄러워. 오늘 진짜 지금 봄이다. 여러분 중간 정도 지금 되게 범하죠. 봄봄 깔끔하죠? 깔끔하죠? 깔끔하세요. 기억났다. 근데 되게 연령대가 높으셨어요. 어? 저거 보셨대요? 그래서 찜이가 구독자들 중에 어린 분들이 많다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 진짜 연령대 다양해요. 완전 대박. 찜이만한 아들이 있는 분이었어. 어머머머머머머. 아들 잘생기셨을까? 네, 어머니가 이쁘셔가지고. 어머머머. 시어머니. 어머니 뭐하세요? 우와 진짜 다르다. 근데 아마 카메라로 보면은 찜이가 한 거랑 비슷할 수 있어. 아니에요. 진짜 달라. 진짜 달라. 실제로 봐야 더. 그건 그래. 봄 웜은 어떤 색이에요? 말 그대로 좀 봄 웜 같은 색, 연두색. 코랄? 응, 코랄도 있고. 코랄이 잘 어울린대요. 저는 평소에 어떤 메이크업이었어요? 쿨톤이었어요. 쿨톤을 많이 해주긴 했어요. 그래도 근데 좀 쨍한 쿨이라서. 맞아, 맞아. 여러분, 이제 속눈썹 붙이네요. 뿌듯해졌어. 이제 슬슬 머리 약간 적응이 된 것 같아요. 화장을 해서. 약간 너무 나 안 같았어. 마스카라예요? 쫙 올려주세요. 너무 그린 줄 알았어. 입초 같아요. 깜짝 놀랐어. 팀이가 좋아하는 애교살은? 저 애교살 최고. 펄 자글자. 저 펄 많으면 좋다 그랬어요. 펄이 좀 맑은 펄이면 바로 아하. 좀 맑은 느낌이에요. 사람이 맑지가 않은데. 여러분, 이 새로운 글리터를 발라주셨어요. 이게 어느 색의 글리터예요? 하얀색? 아하! 웜한? 웜? 원래 저 핑크색 바르는데. 원래는 쓰리쓰리 핑크색을 바르는데 폴로그램이 엄청 예쁜 더블스타. 더블스타 바로 삽니다. 요즘은 영업당한 거 아닐까? 포쉐색은 빡 해드릴게요. 네. 일자로 빡. 네, 맞아요. 역시. 이게 빨려들어. 응, 처음 보셨어. 진짜 어떡해. 300만 원 벌었어요, 여러분. 호소술 끝? 제가 눈 밑에 하이라이터 해야 되죠. 눈 밑에 해줘야 애교살 만든 게 살아요. 입술 여기 산에도 발라요, 하이라이터. 봄웜은 아주 매트한 느낌이야. 봄웜은 그럼 광이에요? 엄청 물광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주 매트 이런 건 또 생기 있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블러셔 주인공! 제가 하이라이터로 잘 쓰는 상큼하게 할 텐데 이거를 꼭 베이스에 바르거든요? 블러셔도 베이스가 있구나. 화사해지죠? 진짜? 블러셔를 넣은 거야? 이런 톤으로? 오 진짜 코랄코랄. 위에다 발라요 이번엔? 살짝 위쪽에 해주면 머리로 생기는 느낌. 여러분 확실히 블러셔 바르니까 생기소죠. 오늘의 주인공 좀 더 진하게 할까요? 모르겠어요. 마지막? 이렇게 제가. 와우. 이게 데벨업 단계네. 쉐딩은 알죠? 윤곽 좀 해주세요. 터치면 아직도 쳐주세요. 헐, 이 수술 진짜 예쁘다. 오늘 데이트하고 싶은데? 누가 없나?
처음 받아줬다. 칭찬 한 명만 올려. 헤어 받으러 가면 되나요? 네. 오늘 하신 우리 열쌤이셨습니다. 감사해요. 자, 이제 마지막 헤어를 받으러 갈 거예요. 선생님 인사해주세요. 아까 인사를 못해가지고. 제 머리를 만져주신 우리 마법사 분이세요. 오늘 머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렌지 컬러가 잘 보이도록 히피 웨이브? 근데 히피 웨이브랑 약간 물결이랑 중간 정도로. 오, 너무 좋아요. 약간 상큼의 대명사로 만들어주세요. 네. 그래도 베이스가 안 좋은데 머리가 그래도 밝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은근 상했는데도 은근 건강하지 않아요? 은근 건강해.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 내 머리는? 이건 좀 두꺼워서 그래. 아, 메이크업에 비해 머리도 건강하잖아요. 괜찮아요. 머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가 애쉬 언니도 다니는데, 저 리니 언니랑 항상 말해요. 지선쌤은 진짜 스타일링 진짜 잘하시는 것 같다고. 아는 사람은 알아보지. 진짜 잘하죠, 진짜로. 오! 이렇게 하고, 나 요즘 미는 스타일인데, 이거 앞에만 따으면 어때? 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웨이브를 넣으면, 굴곡이 생겨서 빛이 받았을 때 색깔이 더 잘 보여요. 아. 어, 안 좋다. 어, 이거요. 너무 귀엽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머리를 많이 시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오렌지 브라운? 정말 처음이어가지고 뭔가 되게 낯설어. 그래서 우리 팀팀이들도 낯설지 않을까 싶은데. 언니 조금 달라 보여? 이 스타일링 보세요. 너무 예쁘죠? 나 이런 머리 처음 해봐. 지금 약간 어떤 분위기냐면 핵살이 띄러 가야 돼. 아, 진짜 아쉽다. 난 이러고 또 색깔 100장만 찍고 이제 화장을 지우겠지? 방송도 못 켜. 왜냐면 승부가 되니까! 제가 너무 한 가지 아쉬운 게 아이유 메이크업 했었을 때 검은 계열로 염색을 했었잖아요. 제가 워낙 많은 머리색을 해서 베이스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머리도 너무 예쁜데 여기서 조금 브라운보다 매드가 조금 더 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지금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오늘 쿨톤, 웜톤, 만능톤 님이 봄 웜톤으로 변신을 해봤는데 아 이렇게 된 거 그냥 그러면 인간 쿨톤 브라운 보셔볼까요? 조만간 인간 쿨톤 대보기 영상을 찍을 수 있으니까 2편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 잘 어울리는지 댓글에 남겨주시고 그럼 오늘 이디미 인간 고봉대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발! 제발!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